주름 며칠 전에 마트에서 사온 카레고기인데 고기가 상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카레라이스입니다. 지금 축구해가지고요. 축구 보면서 먹으려고요. 고금적 로테이션을 위해서 이번 대회 꾸준하게 하면서 아주 빡빡한 일정을 보면서 이 한 번 아직 이한범 선수는 박스 안에 있고요. 예. 상대가 문전 앞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틈을.
지금 브리에프 선수는 아브로노프 선수인데 헛발 질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 경기를 치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인데 아 위기 정말 약간 비틀어져서 올라가서 그런 거 같아. 일자로 해서 올라가자. 무서워. 뭐야? 노랑이 빠졌어. 어떡해. 형, 무서운데? 가볼까? 빵! 밟아야 되나? 그거 명기가 차량 그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수름. 수름. 진짜 방콕이다. 여기가 방콕이다. 수름. 그래. 택배가 도착해가지고 하나 뜯어보려고요. 짜잔. 요거는 몽벨 거고요. 미니 크로스백이에요. 진짜 얇아가지고 속이 비쳐요. 완전 핏빛 레드가 아니라 천홍색? 쨍한 레드 컬러예요. 색상도 마음에 들고 이 비치는 재질도 마음에 들고 보조가방 같은 그런 용도로 쓰려고 구입해봤고요. 크로스로도 매를 수 있고 줄여가지고 숄더 느낌으로도 들 수 있어요. 진짜 얇고 가벼워. 이 와중에 내부에 포켓도 하나 있고요. 제가 지금 친구 집에 축가 연습하러 가야 돼가지고 이거 바로 개시해가지고 다녀오려고요. 아, 이게 이렇게 요 사이즈로 접어지는 가방인가 봐요. 근데 이렇게 접어 다닐 일은 없을 것 같고 갈 길이 멀어가지고 준비해서 가볼게요. 이게 너무 얇아서 무거운 짐은 못 들고 다닐 것 같고 비치는 거 보이시죠? 간단한 짐들만 좀 넣어가지고 다니려고요. 빨간 색깔로 포인트 맞췄다고요. 그럼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어디서 다시 지우는 거야? 모르겠네.
짜잔. 동네 분식집에서 순대 사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순대. 야. 오늘 저녁은 비빔면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대패 삼겹살 구워가지고 위에다가 토핑 해봤어요. 오늘의 밥 친구는 제 브이로그입니다. 오늘 영상 올리는 날이거든요. 공개 업로드 하기 전에 한번 싹 돌려봐야 되거든요. 편집 잘 됐는지, 실수한 거 없는지, 잘못된 거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편집하면서 계속 돌려본 영상이기 때문에 본다고 보는데 이게 잘 놓치더라고요. 괜찮네? 공개해도 되겠네? 해가지고 공개하고 나면은 잘못된 구간, 실수한 구간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오타 같은 거 그런 거는 귀엽게 넘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영상도 올렸고 애들이들이 댓글 많이 남겨줘가지고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고요. 제가 요새 하는 게임이 있어요. 너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게임에 미쳐 살아가지고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요새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깔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 게임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드랍 더 넘버. 방콕 다녀오고 나서 피부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피부결이 되게 거칠고 퍼석퍼석하고 아무튼 되게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라고 탁
꼬집어서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전 같지가 않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뭔가 피부 상태가 좋지가 않아.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거 요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정답은 요철이었고요. 마스크팩 그런 걸로 각질 관리 좀 빡시게 좀 했고요. 힐러로 열심히 문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절인 만큼 피부 보습에 신경을 많이 써보려고 합니다. 여드름이 하나 나기는 했는데 뭐 이 정도는 한 번씩 여드름 나면은 기분이 좋아요. 얼굴에 아직 기름이 도는구나 해가지고 기분이 막 그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잘 시간이 됐는데 제가 얼마 전 스탠드를 샀답니다. 약간 병상 느낌으로다가 세팅을 해봤는데 아무튼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좀 보다가 자려고요. 오늘 점심은 노브랜드 숯불 닭꼬치고요. 데블스 플랜 보면서 먹으려고요. 3개 베팅하고 8개 추가 베팅하셨습니다. 하기야 일단 먹자. 여기 먹게 돼. 나 너무. 네, 거기로. 좀 먹어봐. 뒤돌아보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이키에서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실버에 이 블루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저는 정 사이즈 230으로 주문했고요. 아주 살짝 여유 있거든요. 양말 신고 신으면 딱 좋을 사이즈예요. 그래서 신발끈 묶는 걸 진짜 싫어해요. 이렇게 두 번 짬해줍니다. 그러면 신발끈이 절대 안 풀립니다. 차트라뮤 밀크티. 나 또 밀크티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아, 맛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결혼식에 축의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축의를 셋이서 다 같이 이제 모아서 하기로 했어요. 한 친구가 현금 말고 좀 멋있게 수표로 축의를 하자고 해가지고 현금을 수표로 바꿔가지고 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총무여서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현금을 수표로 바꿔오기로 했고요. 제가 노에토에서 그립톡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이게 제가 너무 위쪽에다 붙여가지고 휴대폰으로 브이로그 찍을 때마다 이 앵글에 그립톡 끄트머리가 자꾸 걸리더라고요. 요거를 조금 밑으로 붙여야겠다 해서 이거를 막 잡아 뗀다고 뗐는데 안 뜯기고 그립톡만 똑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휴대폰 케이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립톡 붙일 때 좀 신중하게 붙여야 되더라고요. 이번에 배웠습니다. 휴대폰이 너무 더러워서 알콜솜을 좀 닦고 갈게요. 은행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입고 추운 거 쳐봐요. 용훈이 보기 부끄럽지 않게. 좋은 생각이야.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꿈만이면 안 되잖아. 얼굴 가리는 소야. 들어가서 분위기 띄우고 마지막에 그거 니코노까지. 유민 어디야? 우리 연습하고 있었거든. 봤어? 알겠어. 아, 토할 것 같아. 나도. 1동이야, 1동. 다 한다. 7년 만에 보는. 내 눈치 안 와. 니네 기억하겠나? 이 고모 기억해라. 안녕하세요. 어, 강아지. 괜찮아. 연습 많이 했나? 나는 어차피 할 게 크게 없잖아. 10초면 할 수 있어. 끝나나. 숙지를 했어. 했지. 들어가는 타이밍이 어렵더라. 끝나고. 어. 이건 내가 할 거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정신이 있겠나? 이제 마지막에 그냥 한번 유비트 짜르르 짜르르 안상 주지 마. 준비 안 했다. 용훈아! 어, 네? 아니면 신랑! 짜라! 나와! 여태 한번 눈을 절겠다. 지금 가고 있나? 짐 싸고. 아, 나는 6시 차.
알겠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 저는 아까 연습하고 집에 왔습니다. 결혼한 친구 몰래 친구 남자친구랑 총 연습을 했거든요. 동선 다 맞추고 신랑 입장하는 타이밍이랑 전체적인 합 다 맞추느라 준비한 이래로 제일 연습을 오래 했어요. 오늘 수표 뽑고 왔거든요. 봉투 안에 네, 수표가 들어있고요. 큰 돈이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결혼식 날 이제 친구들 만나서 다 같이 대구로 갈 건데 제일 야무진 친구한테 넘기기로 했어요. 제 품에 있는 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축의금 뽑으면서 의미 있는 날이고 기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로또도 자동으로 한 장 뽑았고요. 친구 결혼식 날 발표 나거든요. 이 브이로그가 올라갈 때쯤에는 당첨 조건인지 꽝인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먹을 수 있을 계절을 두고 그거리는 뭐? 철학씨가? 또? 왜? 잠시만요. 이럴 때가 결혼식 바로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축가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이에게. 수진아, 우리 너무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충무 어땠냐? 마음에 들었냐? 아, 잘못 썼다. 수진아 사랑인데 사랑은 수진이라고. 가현, 남영, 예원. 오늘 몇 센치? 규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로가 14. 편지지는 들어간다. 돈도 들어갈 거야, 아마?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가을을 맞아서 가방을 하나 사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셔우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마지셔우드에서 하나 사려고 했는데 좀 더 제 스타일인 가방을 찾아가지고 요거를 샀거든요. 필인더 블랭크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더블 컨셉에서 주문을 했고요. 더스트백에 담겨서 도착했어요. 짠, 필인더 블랭크 나일론 호흡백이고요. 문장으로 필인더 블랭크라고 브랜드 로고 박혀있고 지퍼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내부에도 지퍼 달린 포켓이 달려있고요. 전체적으로 심플한데 이제 포켓 디테일 들어가서 조금 포인트가 되는 무난한 가방이고 이런 느낌으로 들고 싶었단 말이죠. 실용성이 떨어지는 너무 작은 미니백들밖에 없어가지고 사이즈 적당하면서 수납력 좋아 보이는 걸로 산 거거든요. 나일론 소재여가지고 약간 무너지듯이 자연스럽게 잡히는데 이 느낌도 마음에 들고 저 이렇게 포켓 달린 가방이 사고 싶었어요. 엄청 뒤지다가 약간 좀 스포티하면서 꾸안꾸 느낌으로 이렇게 막 들 수 있는 가방으로 잘 찾은 것 같고요. 마음에 듭니다.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데일리하면서 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아 보여요. 여기 포켓 있잖아요. 자석 뚝딱이보다 열고 닫기가 되게 편하네요. 오랜만에 가방 하나 들었어요. 카드를 받으시면 제가 사실 어제까지는 그렇게 크게 실감이 안 났어요.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거든요. 24시간도 안 남았다는 거를 제가 인지한 이후로 심장이 계속 벌렁거리고 미치겠어요. 축가하다가 기절할 것 같아요. 내일 입을 트위드 자켓 널어놨고요. 내일 9시 반까지 준비 다 해서 터미널에서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찍 자야 합니다. 결혼식 날 축가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한 얘들이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친구가 없어요. 제가 이제 카메라를 맡길 만한 지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 카메라로는 못 담을 것 같고 친구 지인분들이 찍어주신 영상을 이제 제가 동량을 받아서 보여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죄송한데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일단 잘래요. 잘게요. 하이엄 친구 결혼식 날입니다. 결혼은 친구가 하는데 제가 잠을 설쳤고요. 머리를 말렸고 원래 제가 머리를 그냥 이러고 다니는데 근데 이거 좀 쫙쫙 펴보려고요. 제가 생머리여가지고 잘 말리기만 하면 머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리거든요. 머리 말리고 난 직후에는 좀 차분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고데기로 그래서 좀 최대한 펴놓고 가려고요. 제일 중요한 축의금. 축의금부터 챙기겠습니다. 네, 검정색 트위드 자켓에 검정 반팔, 화이트 면바지 입었습니다.
저 이제 진짜 출발해볼게요. 지금 향수 냄새 난다. 지금 향수 냄새 난다. 계속 와서 좋은 냄새가 나서. 누가 그 인센스 스틱 켰나? 계속 들고 나서. 태국장. 수 주기. 데뷔하자마자 은퇴하는. 우리 쇼케이스잖아. 미치겠다. 굿굿굿. 아자아자 데뷔다. 아 뭐가 좀 늦은 건데. 결혼 축하해. 행복해라. 수진아, 우리는 지금 12시야. 나 12시에 9시 40분 차 탔잖아. 신부보다 더 빨리 왔다 우리. 거기서 연습 한 마리 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 완료. 데뷔 준비 완. 걸걸어라 씨. 걸걸어라. 길을 비켜라. 친구 결혼식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제가 원래 사진을 잘 안 찍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결혼식이다 보니까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앞머리를 잘랐습니다. 걸걸 아줌씨 데뷔하자마자 은퇴를 했는데 친구들이 뒤풀이 한번 하자고 저희가 나름 3월달부터 준비한 2023년 단기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대로 걸걸 아줌씨를 보여주기 아쉽다 해가지고 해운대에서 술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좀 해가지고 나가보려고요. 올해 앞머리 자르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5달 동안 진짜 열심히 기른 거였는데 하루아침에 앞머리를 또 도려냈어요. 생제 줄무늬 티셔츠에다가 쥐색깔 치마를 입었고요. 필인더 블랭크 가방 오늘 게시하려고요. 무채색으로다가 입어봤습니다. 약간 했는데 정신이 상해가지고 얘 주의수 그랬잖아. 정신이 완상하고